안녕하세요. 산냥사 동의보감 컨설턴트 약조 디바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가을에 그 노란 국화차 많이 드십시오. 침침한 눈을 아주 밝게 해주고 머리를 밝게 해주죠. 그리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큰 도움 되고요. 자,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신장 결석을 녹이는데 아주 효능 좋은 꼭두선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꼭두선이를 천초라 그러고요. 또 뿌리를 천초근, 그리고 또 토단삼, 뭐 지소목, 천근 등등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죠. 자, 지금 보는 이 꼭두선이는 봄의 모습입니다. 꼭두선이도 잎이 부드럽고 할 때는 나물에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커버리면은 줄기가 거칠거칠해서 나물에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꼭두선이의 약성은 차가운 성질이죠. 그리고 맛은 약간 쓰고 독은 없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뭐 차가운 성질이다, 따뜻한 성질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한 가지 이렇게 약초만 꾸준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끓여 먹거나 또뭐 단기간에 복용하는 이런 것은 인체에 큰 영향 없습니다. 즉,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마시는 거나 아니면 뭐 미지근한 마시는 거나 밥은 먹는 건큰 문제 없잖아요. 이 찬물도 만약에 매일 뭐 시도 때도 없이 찬물만 먹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차가운 성질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수할 때 물이 막 찹다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물을 좀 섞어서죠. 그것처럼 따뜻한 약재를 조금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또 약성이 편한 성질이 되죠. 이 꼭두선이의 주 약효는 지혈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다박상이나 뭐 외상출혈, 또 자궁출혈, 또 여성들 생리과다, 그리고 또 코피가 심하게 날 때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꼭두선이고요. 그리고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죠. 그리고 요도염, 방광염, 즉 비뇨기 계통의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신장, 즉 콩팥에 돌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작용 아닙니까? 만약에 신장에 돌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자막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 약재를 섞어서 함께 이렇게 한한달 정도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돌이 서서 사가서 버석버석해서 깨져 나옵니다. 그러니 먼저 수술부터 덥석하지 마시고요. 최대한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 수술하십시오. 이 꼭두선이 줄기만 보면 줄기가 각이져가 있죠. 그리고 또 손을 만져보면은 줄기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고요. 그리고 잎을 한번 보십시오. 잎은 4장씩 이렇게 돌려놔 있고요. 그리고 줄기는 길게 나가봐야 한 1m 이내, 뭐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노란 꽃이 7, 8월에 피고, 열매는 9월이나 10월에 까만 색으로 익죠. 자, 지금 까만 열매 한번 보십시오. 자잘하게 까맣게 많이 달려있죠. 저것이 바로 꼭두선이 열매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기도 좀 어렵죠. 자, 한방에서 이 까만 색상은 바로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색상이죠. 그러니 이 까만 열매, 즉 꼭두선이 열매도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약수를 담아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꼭두선이 천초, 즉 천초근은 주 약재로 쓰는 부위는 뿌리죠. 그러니 뿌리는 잎이 거의 말라져가는 뭐 초겨울부터, 즉한 11월부터 내년 한 3월 그 사이에 뿌리를 채취하면 약효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뿌리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색상이 노랗죠? 자, 이 뿌리를 채취하시면은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햇빛이나 건조기에서 아주 바짝 말려주시고요. 자, 이 뿌리를 천근 또는 천초근이라 한다라고 했죠? 주로 신장 결석을 녹이는데 이 꼭두선이가 아주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혈작용도 아주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만약에 다리를 슬쩍이 못에 좀 부딪히기만 해도 지혈이 안 되는 분들은 시큼하게 멍이 들죠. 그러다 보니 몸에서 피가 생성되는 것보다도 몸 구석구석에서 출혈돼서 나가버린 피가 더 많아지면은 혈색이 노래지고요. 비늘이 일어나며 가다 잘못하면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꼭두선이를 조금씩 달여서 꾸준하게 복용해 보십시오.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 자, 활용하시는 방법은 물 1리터에 말려둔
이 뿌리 약 10g과 대추씨 대추 한 5개 좀 같이 넣고 아주 약불에 어느 달여서 그 물을 식구에 한 잔씩 드시고요. 아니면 결석을 녹일 분들은 들고 다니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이 천초건으로 약수를 담아 보십시오. 사실 약수를 담으면은 아주 약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뿌리에서. 그리고 색상은 아주 맛 좋은 양주 색상이 나고요. 그러나 술 맛은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꼭두선이 잘 들으셨어요? 주약효는 신장 결석을 녹이는데 아주 좋고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또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